정원이 형은 왜 하필 또 제니분 앞에서 목걸이를 선물해가지고 아 계속 사달라고 조를 텐데 아. 아, 나 진짜 선정이 임마는 왜 안 나오는 거야. 아, 설거지 하나도 안 해놓고 이 재료 하나도 없고 안주거리도 없네. 야, 야 진아, 예? 너 말씀 잘 왔다. 너 있잖아, 여기 써놓은 거 있으니까 이 앞에 그 백화점 그 매장 가가지고 그 물건 사갖고 와. 뭐 이부터 실룩거리며 그래, 마. 저기 가게를 못 비우자니 빨리 갔다 와라, 저. 알았어요, 형. 대신 신부름값으로 콜라 한 잔 시원하게 한 잔 주세요. 대낮부터 콜라. 잘 나오겠습니다. 그래. 아유, 청소 하나도 안 했구만. 아, 적어준 거 다 샀나? 계산하고 빨리 가야겠다. 사장님! 예! 아,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! 뭐가요? 손님께서는요, 저희 백화점 창립 20주년 기념 행운의 첫 번째 손님으로 뽑히셨어요. 왜 제가요? 자, 상품 드려 빨리. 어? 자, 상품 이거 받으시고. 이거 진짜 다 주시는 거예요, 이거? 아유, 그럼요. 저희 백화점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예. 아, 그럼요. 우와, 선물 진짜 너무하다. 다 드려, 다 드려. 야, 축하해요. 우와. 야, 빨리 가서 자랑해야지. 아. 이상한 사람들이네. 아이고 무거워. 아이고 무거워라. 이게 다 사은품으로 타온 거란 말이야? 그럼. 야, 칫솔, 치약, 행주, 비누. 야, 없는 게 없네. 진짜? 슈퍼마켓 차려도 되겠다. 얘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슈퍼마켓을 차리니? 살림 정도는 차리겠다. 안 그래, 해요? 난 가끔 누가 등 좀 긁어줬으면 참 좋겠더라. 교수님, 그럼 교수님 이거 효자상 가시면 되겠다. 교수님 이걸로 등 팍팍 긁으면 진짜 시원해. 그러게 이 선배, 여자가 혼자 살수록 깨끗하게 살아야 돼. 모욕 같은 건 자주 해. 응? 그럼 수정이 이게 뭐야? 이야, 되게 예쁘게 생겼다. 이런 걸 다 사은품으로 주네. 진이야, 나 이거 낮추라. 그래. 어머, 저래요? 목걸이 아니야, 이거 목걸이. 백화점에서 준 건가? 아니, 안 돼! 이거 나 제니 주려고 선물 산 거란 말이야. 진짜? 그럼, 진이야, 자, 목걸이. 너 주려고 샀어. 진짜 선물? 야, 너무 이쁘다, 진이야. 진짜 아는데, 저거는 진짜. 해봐야지. 야, 응? 우리 빨리 가자. 어디? 빨리 가서 나 자랑해야지. 그래? 자랑할래? 자랑 좀 하고 올게요. 가자. 야, 진아, 이건 다 내 거다 그러면 이거 사은품 다. 좋겠다. 네. 아, 분명히 이 근처 어디로 가는데 말이야. 야야야, 저기 있다. 얼굴 하얀 놈, 저놈. 잠시 심리하겠습니다. 두 분께서는 지금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셨습니다. 위반한 거 아시죠? 심근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담배 못 피우는데. 드려? 두 분 다 제시해요. 알 만한 사람들이 왜 이래요? 빨리 신분증 제시해요. 빨리 제시해요. 네. 우와, 진짜 이쁘다. 제니야, 나 한 번만 해보자. 아니, 안 돼. 이거 진이가 선물해 준 거라면. 안 돼. 한 번만 해보자. 오메, 어떻게.